안녕하십니까. 김동현 기자입니다. 오늘도 이제 주간 외신 동향과 주간 안보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면을 보실까요? 보시면은 이제 11월 넷째 주죠. 그래서 코로나 백신 쟁탈전과 미 육군의 공중포병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 앞부분 여기까지는 주간 외신 동향, 뒷부분은 주간 안보 동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뉴스를 보시면은 중국의 민간인 구금과 언론의 자유 억압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뭐 이런 내용이 뭐 하루 이틀 나온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코로나 이제 우한발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고 발발이 된 이후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외부로 전달했던 사람들이 기자라든지 또는 시민 기자 또는 뭐 의사 이런 관련된 직종인 관계자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을 말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체포돼가지고 중국 당국의 보안 당국에 체포가 돼서 구금이 되고 일부는 아직까지도 행방불명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제 주검 시체로 발견이 됐다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영국 가디언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사를 보시면은 이게 기사가 나왔죠. 보시면 시티즌 저널리스트에서 시민 기자가 이제 구금이 됐고 지금 우한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이제 보고를 한 것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구금이 됐다면서 이 사람입니다. 이제 장잔이라는 사람인데 이 여성 기자, 여성 시민 기자가 지금 이제 체포가 됐고 5년형, 무려 5년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을 보시면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원래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울 만큼 배운 지식인으로서 이제 깨어 있는 지식인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민 기자로서 자기가 더 이상 중국의 이런 치부나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중국 정부가 숨기려고 하는 이런 팩트들을 해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전달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장잔 씨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챗, 그 다음에 유튜브, 트위터,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이런 소셜 미디어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여러분들이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검색을 하셔도 각 나라별 우한 바이러스 감염자 수, 확진자 수, 그 다음에 완쾌가 된 사람의 수, 그 다음에 현재까지 사망자의 수가 다 나와요. 뭐 한국, 일본, 미국, 전 세계적으로 다 나오는데 거의 유일하게 북한,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 확진자 수가 수천, 수만에 이르고 있는 와중인데도 그 대륙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같은 그런 큰 나라에서 확진자 수가 검색을 해보면 뭐 5명, 3명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최근에 지금 이 겨울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바이러스가 지금 또 전파가 되고 있죠. 그래서 1일 지금 전파자 수가 감염자 수가 지금 뭐 300명대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조차도 정말 이제 중국 대비 그 지리적 크기가 작은 한국조차도 300명을 초과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도 가까운 나라인 일본도 상당히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오는데 중국은 지금 거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자기네들 주장대로라면은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바이러스가 중국 내부에서는 완전히 종식됐고 박멸이 된 겁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잘못된 정보들을 이런 장잔 씨가 중국인이 직접 해외 서비스망으로 이렇게 전파를 하다가 이제 체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미 6개월째 구금이 됐고 향후 5년간의 구금이 더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안이죠. 중국 공안 이쪽 검찰 측에서 이 사람을 장잔 씨를 기소한 기소 내용을 살펴보면은 위챗과 유튜브, 트위터 등에 오보를 전달했다. 가짜 뉴스를 전달했고 이것으로 하여금 사회적 그 분위기를 이제 좀 교란시키고 하는 행동 때문에 5년형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보고 가짜 뉴스라고 하는지 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잔 씨는 지금 이 최근에 와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만 중국 정부의 치부를 드러낸 게 아니라 이미 2018년과 2019년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 전이죠.
코로나 그 우한발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는 홍콩에서 벌어졌던 반중국 시위,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잘못된 이런 행동들을 꼬집는 이런 행동들과 이것들을 외부로 알리는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18년과 2019년경에도 이런 이유 때문에 2개월간 구금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뭐 전과범이죠. 그래서 이번엔 좀더 엄중하게 다루려고 아마 5년간에 지금 구금을 할 것인데, 문제는 이 5년 이후에 이 사람이 살아서 돌아올 것인지, 정말로 이 사람에 대한 행방을 추적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는다면은 이런 사람도 정말로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서서히 사라질 수가 있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례들을 보시면 가디언지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실제 과거에 이제 홍콩 액티비스트라고 해가지고 홍콩 시위에 참가했던 이런 시위자들 하면서 실제 사람들을 이제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첸 쿠이 시라는 사람, 그다음에 리 제후아라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도 화 씨도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러한 3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이 중에 한 사람, 예를 들면 이 판빙이라는 이런 사람은 돌아오질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방이 묘연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보안 당국이 잡혀가고 잡혀간 이후로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경우라면은 정말로 심각한 인권 유린 행태가 중국에서는 버젓이,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코로나 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뉴스고, 이 토픽과 이어서 이 주제로 계속해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코로나가 가져온 새로운 변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것들이 부정적인 게 이제 주류죠. 뭐 이것 때문에 마스크 쓰니까 뭐 호흡이 지금 갑갑하고 새로 이렇게 사람들도 이렇게 대면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와중에 이제 일본의 재팬 타임즈라고 상당히 오래된 이제 영자 신문이죠. 여기서는 이제 긍정적 효과는 없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에 관련된 부정적 효과 말고 긍정적인 측면을 좀 알아보자 해서 살펴봤더니만,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지금 뭐 암울하고 이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 뉴스를 통해서 그나마 조금 나은 좀 긍정적 효과를 하나 찾아보자면, 한 가지 설문조사가 지금 일본에서 이제 시행이 됐고, 그 설문조사는 이제 메이지 야스다 생명보험사에서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20세부터 50대까지 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이제 조사에서 묻는 내용은 뭐냐면, 부부 간의 부부 관계, 그러니까 상호 간의 평소 관계가 어떻게 발전이 됐느냐. 왜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된 이후로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집에 머물다 보니까 뭐 보기 싫든 보고 싶든 간에 집 안에서 계속 부부가 이제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부부 관계가 좋아졌냐 아니면 나빠졌냐를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20대부터 50대까지 응답자 중에 19.6%, 약20% 가까이가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좋아졌다는 이유를 물었더니만, 평상시에는 이제 대화, 소통이 단절이 돼 있었는데, 왜냐면 남편은 뭐 나가서 일하고 또 여성분도 나가서 일할 수 있죠. 그러고서 집에 와서는 다들 이제 쉬고 그냥 간단한 대화 정도만 하는 게 일상이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는 집에서 이제 머물면서 계속 평소 하지 않았던 대화들도 나누면서 약 20%가량의 응답자들은 관계가 좋아졌다. 대화를 자주 하니까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고, 반면에 관계가 악화됐다는 답변자도 6.1%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긍정적 반응이 좀더 높은 것으로 나왔고, 뭐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코로나 전후 관계없이 부부 관계의 수준이 똑같다라고 한 사람들은 74.3%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 조사를 시행한 이 야스다 생명보험사는 그 이유가 이제 일본에서는 11월 22일을 특별한 날로 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일본식 발음으로 하면 이이후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부부다, 좋은 부부 해가지고 이 11월 22일이 마치 좋은 부부의 날 이런 걸로 약간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 취지에 맞춰서 부부 관계가 개선이 됐는지 여부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미암아 이제 조사를 했더니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런 좀
좀 흥미로운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뉴스 중에 하나를 살펴보시면 옥스포드 대학에서 이제 새로운 또 결과를 발표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내성과 관련된 발표인데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를 감염됐던 사람이 완쾌를 하고 나서도 국내뿐 아니라 특히 국내에서는 뭐 약간 뭐랄까요 주홍 글씨를 이제 낙인 찍은 것 마냥 상당히 사회적 분위기도 좋지 않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주변에 코로나가 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확산이 돼 있죠. 근데 지금 이번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옥스퍼드 대학과 대학병원 그리고 병원의 종사자들을 다 상대로 약 12,000명을 상대로 지금 조사를 했어요. 그럼 무슨 조사를 했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람이 완쾌를 하고 났을 때 얼마 동안 이 사람이 내성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재감염이 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이유는 다른 무슨 뭐 감기나 뭐 또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랑 다르게 한 번 걸렸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다시는 걸리지 않는 이런 질병과는 다르게 분류가 돼요. 왜냐? 재감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바이러스 중에 하나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걸렸다고 해서 다시는 안 걸립니다 라는 식의 발표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초기에는 나왔어요. 심지어 뭐 이런 의사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 번 걸리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다시 걸린 재감염 사례들이 속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내성을 갖고 있고 그 엔타이바디라고 할 수 있는 이 항바이러스성 그것이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옥스퍼드 대학에 따르면 최소 6개월이라는 겁니다. 최소 6개월. 그러니까 코로나에 한 번 걸린 사람은 다시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최소 6개월이라서 6개월 이후부터는 이 감염률이 높아지고 최소 6개월 동안은 이제 걸리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 거의 그 다시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최소 6개월이고 그 이상도 이제 장기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6개월 정도를 이 분기점으로 지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만큼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한번 걸렸던 사람도 다시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 그 가능성이 6개월 이후부터는 높아질 수 있다 라는 점을 유념해 두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자 이것이 던지는 화두는 뭐냐 자 백신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현재 백신을 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풀릴 예정이죠. 이제 화이자라든지 뭐 모더나라든지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지금 만들었는데 이 능력대로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번 조사 결과대로라고 한다면 자 백신을 한번 맞았어요. 맞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항체가 발견된 사람들 그러니까 한번 걸려서 항체가 발견된 사람들과의 그 능력 수준이 똑같이 지금 봐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그 상관관계는 아직 나온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백신을 한번 맞았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은 재감염률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6개월 이후가 되면 백신을 맞은 사람도 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건 아닌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질병본부라든지 또는 이 관계자 그리고 의사 이런 분들께서도 분석을 통해서 만약에 백신의 효력이 6개월 정도라고 본다면 재투여, 그러니까 재접종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1차, 2차, 3차, 뭐 3차 접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백신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게 이번 옥스퍼드에서 나온 이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각 백신별로 그러니까 효력 내가 이걸 한번 맞았을 때 얼마 동안 이게 효과가 지속되는지 여부도 분석하는 절차를 여러분들이 정부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파악을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여기 옥스퍼드 대학에서 말한 것처럼 6개월 정도만의 효력이 있다고 한다면 백신을 전 국민당 한 개씩 이제 확보해서는 택도 없는 거죠. 그 이상 정말로 많은 수의 두 개, 세 개, 뭐 그 이상까지도 국민들이 맞을 수 있는 양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백신 확보에 관련돼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특히 지금 국내 백신 확보량이 어떤지를 지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지금 한국경제에서도 지금 뉴스가 나왔고
지금 이제 미국 옥스퍼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그 아까 발표 내용도 여기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거 이것도 아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 국내 지금 코로나 백신이 확보량 지금 관련해서도 한국 경제에서도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이 뉴스도 보시면은, 자, 일본은 3억 3천만 병, 그러니까 3억 병 이상을 지금 확보를 했어요. 지금 일본은 그렇게 확보를 했고,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지금 이 백신의 이 병, 그러니까 도스죠. 이거 한 맞을 수 있는 투여 병의 수를 계속해서 지금 경쟁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는 확보한다는 얘기를 지금 거의 4개월째 하고 있는데, 얼마에 몇 병을 지금 확보했는지, 어떤 제품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다 없다? 지금 없어요. 제대로 공개된 게 없고 공식적인 발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그 EU,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유럽연합 전체가 다 같이 지금 합의를 해가지고 전체 유럽연합이 특정 수, 뭐 1억 병, 이 엄청나게 많은 수의 백신을 공통으로 확보를 해서 EU에 가입된 국가들은 막 그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그 기준으로 다 분배를 하겠다라고 지금 최근에 발표가 했죠. 그러니까 EU도 지금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 백신 확보에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내는 그런 관련된 뉴스도 나온 게 없고 정부 발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얼마에 지금 백신이 확보될지도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백신들은 중국산, 지금 뭐 시노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국산 또는 러시아산을 지금 가지고 뭐 고작 임상 이상 통과한 러시아산을 뭐 국내 제약사가 제조한다라고 하는데, 해당 제약사에서는 그 내용을 또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산을 가져올 거라는 얘기도 지금 있는데, 심지어 얼마를 가져오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가져오는 양조차도 북한과 공유해야 된다라는 말이 지금 또 통일부에서 나왔죠. 그래서 지금 정말로 우리 국민이 먼저인가 또는 북한 인민이 먼저인가, 지금 이것도 지금 의구심이 드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국내 백신 확보량이 얼마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국민들이 지금 던지지 않고 있고, 지금 다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인 지금 상황인데, 전 세계는 지금 난리가 났죠. 자, 이런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의 모사드까지 동원한 백신 확보. 자, 모사드 잘 아시죠? 뭐 미국의 CIA 버금가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입니다. 지금 모사드 같은 경우는 백신을 지금 마구잡이로 지금 가져온다는 얘기가 지금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미 10월 말 무렵부터 지금 도는 소문이, 지금 이게 뉴스가 나왔죠. 이미 지금 예루살렘 포스트라고 해서 이스라엘 그 전문 매체죠. 이스라엘 매체인데, 여기서 보면 모사드가 중국 코로나 백신을 지금 갖고 왔다 하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그 미국도 모르게 모사드가 움직였다고 지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심을 하시죠. 왜 중국산을 갖고 왔냐? 자, 중국산의 뭐 그런 그 성능이 좋아서 뭐 입증이 돼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구할 수 있는 백신은 국적 관계 없이 지금 일단 구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사드는 중국산도 지금 갖고 왔다는 것이고, 중국산을 또 가져오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현지에서도 백신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3상 임상 시험에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제약사라든지 이스라엘 그 의료계에서도 전 세계에서 지금 후보군, 백신 후보군에 있는 백신들을 갖고 온 다음에 그 백신의 성분 분석을 통해서도 전 세계에서 지금 구할 수 있는 모든 백신을 지금 거의 다 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산도 가져와 보고 성분 분석도 하고 또 유사시에는 이걸 투여를 해서 또 치료도 할 목적으로 겸사겸사해서 지금 갖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사드까지 정보기관까지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이스라엘이 확보한 백신의 수는 2만 5천 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또 달라졌을 것이고 더 많은 수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전 세계에서 유수 정보기관까지 투입을 하고 동원을 할 정도로 지금 백신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만사형통이고 진짜 무사태평한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러는 와중에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지금 3억 병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이 3억 병이라는 숫자도 일본 전체 인구의 3배에 달하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이 백신의 효능이 6개월간 지속된다는 거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인 건지, 그래서 2차 투여, 3차 투여까지도 예상을 한 건지, 아니면 백신을 일단 충분히 확보해서 백신 때문에 국민들끼리 싸우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일단 충분히 들여왔는지, 뭐 겸사겸사 다 둘 다 그 좋은 이유죠. 좋은 배경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가져오면 좋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화이자랑 뭐 모더나 뭐 다른 이런 아스트라제네카 등등 다양한 회사를 통해서 수억 병의 백신을 이미 선매를 했습니다. 선구매를 해놓은 상태라서 일본은 지금 일본 국민들은 정말 좋은 거죠. 좋은 지도자, 좋은 정부를 만나서 지금 별로 걱정 없이 지금 백신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내는 지금 확보 분량의 수도 모르고, 이것도 지금 시노팜이라고 하는 중국산인지, 그리고 중국산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한번 있었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슨 뉴스가 나왔냐? 지금 보시면은 중국산 코로나 백신 맞고 사망자 발생, 브라질 임상시험 전면 중단. 지금 이거 11월 초에, 11월 10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중국산 백신이 그 효능이 있다 없다? 이건 뭐 알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리고 중국의 말로는, 자, 중국말을 뭐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말로는 문제 없다, 이 백신과 사망은 무관하다, 무관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만,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그래서 브라질 현지에서 시노팜을 협력해서 투여시키던 그 현지 연구소에서는 무관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이것이 실제 상관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백신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중국산 확보를 한다는 것은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제품을 얼만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지금 미국의 화이자에서 나온 제품을 가져오는 게 더 좋지 않은가, 그리고 미국산 제품들의 지금 성능과 임상 효과,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90% 이상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완치율이 90% 이상이고 다양한 연령층, 심지어 그 가장 취약하다는 고령층에서도 그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보도들이 지금 계속 나와요. 그래서 미국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럴 때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면 당연히 우리 한국에도 많이 이런 걸 배정해 준다거나 선 구매를 확보해 줄 수 있겠죠. 특히 더군다나 한국은 지난번에 이 코로나 발발 초기에 한국산 진단 키트를 미국으로 지금 빨리빨리 보내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상호 간의 이런 협력을 통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진단 키트 보내주고 했으니까 이번엔 미국도 우리 좀 백신 좀 도와줘, 이렇게 해서 좀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관계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중국산 가져오기에 지금 급급한 거 아닌가라는 모양으로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신 확보, 이것은 정말 국가적 사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내용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